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1절로 이렇게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4장 12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우리에게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이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절반 이상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활의 증거로 예수를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구원의 증거를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한복음 3장 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성경이 말하기를 요한일서 3장에 보면 4장에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가 물, 곧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둘째 날에 궁창을 나누시는데 윗물과 아랫물로 나눕니다. 윗물은 진리의 물이요 아랫물은 마귀가 내뿜는 거짓물입니다. 이 윗물로 그래서 이 윗물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즉 썩어질 거짓말 없어질 거짓말 헛된 그 말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11장 25절로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위로부터 그래서 거듭난다 하는 말은 위에서부터 났다. 위에서부터 났다고 겐노테 아노텐이란 단어를 씁니다. 위에서부터 났다.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새롭게 생각하는데 아니라 위에서부터 난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레위기서 17장 11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육신이 피를 흘림으로써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이 완성됩니다.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서 말씀이 어떻게 해서 깨끗해져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피가 되어 하나님께 바쳐 화목제물로 드려질 것을 이미 주님이 아시고 너희는 내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안에 거하라고 할까요? 예수 믿고도 밖에 거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에 거하라는 것은 보세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의 것은 똑같은데 마음이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 새 것에 우리가 쌓을 것이 있어요. 새 것에서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새 것을 잘못 알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해도 제대로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저 사람은 용서 못해. 나는 욕을 잘하는 사람. 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성질, 하나님은 내 성질 못 고쳐. 이렇게 하니까 안 변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미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의 세상으로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니까, 소망하는 모든 것, 내가 육신을 위하여 소망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갖다 붙이려고 그러는데, 청력대로 구하면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리 참되신 그 말씀이 우리 사는 일생 동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에요. 뭔 소리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 베레시드 바라 엘로임 베 하샤마인 베 하아레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뭘? 하샤마인 그 하샤마인은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땅은 무엇을 말해요? 고린도서는 심령을 말하고 밭에 비해서도 심령을 얘기하다. 우리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졌어. 그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6절까지 보면 말씀 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했는데 N이에요. N. 사람들 안에 빛이라. 우리의 심령 마음 안에 빛을 비춰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운 것들이 보여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거룩한 삶, 거룩한 생각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으니까 나는 못 고쳐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못 고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는 거야. 자, 보세요. 내가 미움이 있어. 저 사람 난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이야. 내가 정말 잘해줬는데 나를 배반하고 한 번, 두 번 배반한 것도 아니야. 한 열 번쯤 배반했다고 칩시다. 나는 그 사람 못 용서해줘.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그래서 마음에 이 마태복음 13장, 15장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하면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주머니와 같아서 선한 것을 쌓을 수도 있고 악한 것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어떻게 쓴물을 내면 단물을 내지 못하고 단물을 내면 쓴물을 내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 너희들의 마음 새 마음 주머니에서는 어떻게 쓴물과 단물을 내냐?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 쌓은 무엇을 쌓아놓느냐. 여러분, 선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선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쌓아놓으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인정할 때 역사합니다. 뭔 소리인지 알아요? 그래서 믿음을 화합지 못함으로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이 말씀이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창조의 능력.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우리가 감정과 의지와 지성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하나 되면 그 말씀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놀랍도록 일하고 그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사한 악이 우리 안에서 미움이 무너지고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활방식, 옛사람이 준 것 아직도 마음에 갖고 있으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할 수가 깨끗하게 되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성적으로 받아들이는, 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주님 나는 지금 삶이 거짓된 삶에 속아왔지만 이제는 진리 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분바됨이니,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바됐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의 마음 주머니에,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선과 악입니다. 곧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즉 입에서 나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마음에 어떤 것을, 여러분, 예전에 박병숙 집사가 살았을 때 우리가 밤 주스를 하고 뭐 그러면 도토리 주스로 다녔으면 목사님 왜요? 그럼 저 어디 꿈에 밤 주스로 다녔더니 꿈에 밤 주스로 나왔대. 이게 무슨 무엇이에요? 그런 꿈을 꾼다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 내일 또 도토리 주스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죠? 소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 것을 보고 들을 때
먹는 것, 입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보는 것, 어디로 들어가요? 마음으로 들어가. 그래서 우리 생각을 오염시켜요.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심어요. 뭔 소리인지 알죠? 밤에 가라지를 심들 몰라요. 예수 팔 생각을 가롯유다의 마음을 집어넣듯이 가롯유다가 밤에 와서, 밤에라는 것은 여기 한가면 우리 잘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몰두하고 세상 것에 딱 초점을 맞췄을 때 그놈들이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잠언 4장 23절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이 무거운데 마음이 쌓은 선에서 이 악독한 말도 나오고 단물도 내버리고 쓴물도 내버리고 복음도 내뿜고 독설도 해요. 저주하는 말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길들일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처음에 오순절 날리면서 방언을 한 혀를 사로잡잖아요. 모든 만물은 다스릴 수가 있는데 이놈의 혀는 다스릴 것이 없어. 그래서 성령이 방언을 랄랄랄랄하고 정말 세상 사람은 미쳤죠. 술 취했고. 그런데 하나님 보기엔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노랫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방언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열립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요. 제가 근데 방언 처음 방언 받을 때가 정말 중요한데, 처음 방언 받을 때 집사람 보고 제발 좀 저기 개울뚝에 가서 좀 기도해라 그랬더니 민감해져 가지고 막 뭐가 잡아당기고 난리가 나 가지고 막 금방 들어와. 금방 들어와. 내쫓으면 들어오고. 야, 이때가 중요해. 그냥 막 해. 그러면 정말 세상이 열리는데 처음이 중요해요. 방언은 나중에 열라 그러면 숙달돼 가지고 안 돼요. 그 처음 열 때가 정말 중요한데 그 찬스를 못 잡더라고. 진정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들을 다 연결해, 여러분 연결시켜보세요. 그런 말씀들을 다 연결시켜보면 뭐냐면 선지자도 하는 그것보다도 먼저 뭐예요? 믿음 안에서 순종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요한일서 4장에 가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라고 말하고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거운 것이,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잖아요. 11장 26절에서 18절인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데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사랑이 없어서 너희들이 무겁게 느껴지고 짐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된다고. 하나님, 내가 짐,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무거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가득히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아니라 너무 쉽고. 여러분, 저 법궤를 메고 간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광야에 사막길 길 때 돌 돌판 넣고 금으로 된 거 싸가지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게 짐이었겠어요? 그들은 이렇게 막 저 막 그 움직이면서 진짜 막 멋있게 걸었대요. 힘있게. 그 전에 이스라엘 전해내려온 얘기로 말씀이 무거우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 말씀에 막 너무 말씀 법궤 메고 가는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그 계시록에 새노래 했죠. 말씀의 발에 맞춰 가는 거예요. 말씀의 발에 곡조를 맞춰 가지고 그게 새노래. 말씀에 받쳐서 사는 삶이 새노래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고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옛 생각이 여러분 들 때, 세상 생각이 여러분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 속에 있으면 이길 수 있으나 없으면 무너집니다. 은사는 좋은 것이에요.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좋은 것인데 이놈의 것을 마귀가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주인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야 될 텐데 그러면 잘못된 길로. 그래서 은사, 특히 예언과 병고치는 은사, 이 두 가지는 참 위험해요. 왜? 많은 사람이 따르거든요. 많은 사람이 따라서 목사님 목사님 하니까 주님 목사님 안에 계신 주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높아져 버려요. 그래서 잘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은사를 사용해도 항상 무엇을 받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을 따라 행하고 나보다 남을 앞세우고 사역자를 높여주고 아니 사역 그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 저도 여기 올 계획이 내가 없어도 막 오라고 하면 계속 거들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라는데 회복시키라는데 내가 뭔 주님 내가 무슨 가래? 이제 주어 응.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 이제 은사가 나타난 사람도 배성예 사모님도 빨리 회복해요. 나와야지. 같이 모여요. 그 목요일 날 말은 좀 빼지고 빠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셔요. 지금 찾아야지.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면 우선 무슨 뭐 자식 자녀 잘 되는 뭐 물질 말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서만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다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흐뭇해하실까. 여러분 부모가 있어. 부모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싶은데 부모를 쫄라. 아버지 나 저거 안 짓으면 막 나 밥도 안 먹어 떼쓰고 막 땡깡부려서 의도. 그러나 아버지가 나 공부하는 거 좋아하지. 또 심부름 내가 뭐 부모님 봤을 때 예예 막 사랑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거 좋아하지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탁짝 해봐. 그럼 아버지가 야 너 요새 내 마음이 드는데 너 뭐 해줄까? 아버지의 마음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들고 위로부터는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의지적으로 채워주 그냥 지정의를 통해서 아멘하고 받고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명령이 곧 뭐예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아멘으로 받고 나는 이제 뭐예요? 나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담고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 미움이 올라가려고 이것이 사그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세상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는 이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거듭났을 때, 우리 진리로부터 거듭났을 때 이미 열려진 자가 되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육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니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생각에 가득히 두어